이승만의 직선제 요구대 국회의 내각제 맞불. 자유당이 만들어지던 시점, 이승만은 국회에 직선제 개헌안을 제출했다. 우리도 대통령 선거를 앞으로 직선제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좀더 민주적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들어줄 리가 만무했다. 턱도 없는 소리. 1952년 1월 28일 표결에 들어갔는데 찬성 19표, 반대 143표였다. 이승만은 크게 상심했다. 점점점점점점. 애초에 국회가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이 정도의 결과까지는 예상하지 못했었다. 이승만은 국회의원들이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다고 오히려 화를 냈다. 국회의원들이 잘못하면 국민의 뜻으로 심판해야 합니다. 왜 직선제를 반대하는 겁니까? 참된 민주주의를 모르는 겁니까? 이승만은 여론몰이를 위해 정치 깡패들을 동원했다. 이름부터 살벌한 백골단 등 각종 정치 깡패들이 부산 시내를 돌며 거리마다 벽보를 붙이고 각종 구호를 외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었다. 민의를 배반한 국회의원들을 소환하라! 살인 국회를 해산하라! 나라를 혼란시키고 민주화를 가로막는 국회는 해산하라! 하지만 민의를 배반하고 나라를 혼란시킨 주범은 국회였을까? 아니면 이승만이었을까? 당시 외국 기자들의 시각은 이러했다. 한국에서는 독재자의 비민주적인 정치가 횡행하고 있다.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마치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기대하는 격이다. 이에 질세라 국회도 반격을 가했다. 52년 4월 국회의원의 70%가 모여 내각 책임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이승만 정부에 맞불을 놓았던 것이다. 요즘 대통령 때문에 말이 많은데 차라리 내각 책임제로 갑시다. 맞습니다. 독재를 일삼는 대통령제를 아예 없애버립시다. 때문에 직선제 개헌안은 부결된 반면 오히려 내각제 개헌안이 의결되게 된다. 그리고 5월 25일자로 국회에서는 내각제 개헌안을 표결에 붙이기로 정했다. 아하 놔. 조작된 무장공비 사건과 계엄령 선포. 1952년 5월, 이승만에게는 더 이상 시간이 없었다. 5월 25일로 예정돼 있는 내각제 개헌안 표결일 이전에 무슨 일이라도 벌어지지 않는다면 이승만은 그대로 권좌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점점점점점점. 하지만 이럴 때 괴이한 일들이 잇따라 발생한다. 5월 21일, 난데없이 부산에 무장공비가 출현한 것이다. 잉? 부산까지 빨치산이 쳐들어올 수 있는겨? 낸드루야노, 금정산에 빨치산이 쳐들어오고 미군이랑 국군을 죽이고 있대. 순식간에 부산 시내는 공포의 분위기로 변했다. 하지만 나중에 밝혀지지만 이는 조작된 사건이었다. 당시 부산 시내에 무장공비가 침투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승만은 평소 자신이 애지중지하며 아끼던 신복부하 김창룡에게 지시했다. 잘할 수 있겠지? 맡겨만 주십시오, 각하. 그리고 임무를 하달받은 김창룡은 곧 대구형무소의 중형수들을 빼갔다. 니들 풀려나고 싶지? 네. 그럼 시키는 대로만 해. 그러면서 중형수들을 무장공비로 위장시켰던 것이다. 하지만 김창룡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일만 잘 끝나면 석방시켜주겠다고 했지만 죄수들을 공비로 몰아 모두들 죽여버리기 때문이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사람의 목숨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던 것. 그렇다면 왜 하필
부산의 무장공비를 출몰시켰던 것일까? 다음 상황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당시 이승만은 이범석을 내무장관에 앉혔으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맡겨만 주십시오. 곧 비상계엄령이 떨어졌다. 공비를 소탕한다는 명분이었다. 비상계엄령이 떨어진 곳은 지리산이 위치한 경상도와 전라도 일대였지만 부산에도 공비가 나타났던 만큼 부산도 포함되게 된다. 그러자 곧 부산 시내는 무장을 한 군인들이 서성거리게 되었고 비상계엄령이 떨어진 만큼 해당 지역에서는 국가 안녕과 공공질서를 핑계로 헌법이 무시될 수 있게 된다. 바로 이런 이유로 부산에서 무장공비 사건을 조작한 것이었다. 그리고 5월 25일 내각제 개헌안을 표결하기로 한 날에 헌법을 무시한 파행이 발생되게 되었으니 참고로 당시 부산은 대한민국의 임시수도였음. 5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등원하기 위해 출근 버스를 탔는데 이걸 헌병대가 나타나서 버스를 통째로 크레인으로 끌고 간 것이다. 한참 전쟁 중인데 대통령을 흔드는 저희가 뭐야? 그리고 다음날 끌려간 이들 중 12명이 공산당과 결탁했다는 혐의로 투옥되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70년 정치 역사 중에서 유신 쿠데타와 더불어 최악의 친위 쿠데타로 꼽히는 부산 정치 파동인 것이다.